교주국이라 불린다. 교국의 전 왕이었던 가광은 해객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. 자신의 치세기간인 70년보다 안주국의 연왕 쇼루의 치세기간이 긴 것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. 연왕 쇼루의 치세기간은 500년이었다. 그래서 바로 이웃나라인 경국의 새 왕이 복내 출신이라는 점을 경계하게 되었다. 그리고 새로운 경국왕의 즉위를 저지하기 위해 경국의 경국의 왕인 여왕의 동생을 세우기까지 한다. 그러나 결국 실도로 인해 가광과 코린 모두 사망하게 된다.